경기도 양평에도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있는지 아셨나요? 양평체력인증센터는 양서면 북한강로 38 에코힐링센터 5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당일 예약은 어렵고 미리 전화하신 후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옷은 미리 갈아입고 가시거나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실 수 있습니다. 체력 측정을 위한 기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포토존 인증하시면 선물이 팡팡. 체력 측정 전에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인지 먼저 상담하고 결정합니다. 사실 오늘 온 목적은 인바디 측정이었는데 체력 측정까지 빡세게 하게 되었네요. 하. 아참. 체력 측정 전에 당일 고혈압 위기에 해당하는 수축기 160 이상, 이완기 100 이상은 체력 측정이 불가합니다. 근력 테스트 상대 악력.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자, 왼손 시작. 5, 4, 3, 2, 1, 그만. 4, 3, 2, 1, 그만. 근지구력 테스트 교차인 몸 일으키기. 잘 들어가고 있어요? 시작. 잘 들어가요? 인바디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만 40개. 고맙습니다. 유연성 테스트는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3, 2, 1 그만. 시작. 호흡을 뜨시고 좀만 더 조금 더 해볼게요. 3, 무릎 안 올라와요 지금. 좀 더 할 수 있어요. 3, 공무원 시험 2, 준비하시나요? 네, 2차가 더 많이 나왔어요. 심폐지구력 테스트는 3개 중 1개를 선택하여 테스트합니다. 왕복 오래 달리기, 트레드밀, 스텝 검사. 네, 좋아요. 아니요, 3번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정도? 전국체전 준비하시나요? 네, 그 정도. 순발력 테스트는 제자리 멀리 뛰기. 네. 하고 앞으로,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두 번째 준비되시면 바로 뛰시면 됩니다. 인바디 측정하러 갔는데 국민체력 검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증서도 못 받고 참가증만 받았어요. 자격 미달이라고 합니다. 큐큐큐큐큐큐큐.